요즘 OTT를 감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음악 같은 걸 들으거나 할때꼭 필요한 제품이 있을 겁니다.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.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뭐 주기적으로 버전마다 리뷰를 진행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. 바로 소니 1000X 마크 3, 그 다음에 4, 이번에 출시한 마크 5.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, 아, 헤드폰에서 그냥 가격 대비 가장 괜찮은 헤드폰이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소니 헤드폰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니 1000X 마크 5, 네, 그 제품을 리뷰를 할 건데, 제가 지금 리뷰할 때는 이제 가져오지는 못했고, 제가 대여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고 제품 자체를 아예 못 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대여하기 전에 제가 자료 영상으로 좀 찍어놨으니까 그거랑 교차로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전 제품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. 근데 이번에 마크5로 나오게 되면서 디자인이 그냥 확 바뀌었어요. 일단은 제품 자체도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약간 저렴한 느낌일 수 있는데 오히려 좀 심플한 게 저는 조금 더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서 색상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되었는데, 플래티넘 실버와 블랙,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. 여기에서 제가 사용해본 건 플래티넘 실버 제품이었습니다. 이미 1000X 마크4에서 노이즈 캔슬링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엄청 우수했어요. 근데 이번에 마크5 나오게 되면서 그 기능들이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여기에는 8개의 마이크, 그 다음에 2개의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극강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이제 보여줍니다. 거기에다가 앱 연동을 통해서 적응형 사운드까지 사용하게 되면 내가 그 위치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이 막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은 허용으로 막 바뀐다거나 그냥 막강한 네, 그런 성능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 좋아졌네? 네,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좀못 느꼈어요. 제가 좀 맡기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좀 유심히 살펴볼 게 있었습니다. 이번에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가 새로 개발한 이제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크기가 조금 작아진 거예요. 30mm 드라이버 유닛이 들어간 건데, 제가 들었을 때 성능이 비슷한데 유닛이 더 작은 게 들어갔다? 그러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. 네,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제품들이 막 점점 조그매지고 하다 보면 이제 성능도 이제 좋아지는데, 이제 배터리 사용 기간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. 이게 디자인이 되게 심플해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역시 착용감 또한 네, 괜찮았습니다. 그냥 귀에 딱 착용을 했을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엄청 편안하다. 근데 마크5는 좀더 가볍고 좀더 편안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걸 착용하고 막 통화를 하거나 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. 보통 이어폰에 연결을 해서 많이 하니까. 여기에는 4개의 마이크가 있고 빔포밍 구조로 선명한 통화 품질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헤드폰을 통해서 막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녹음을 한다거나 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그 앱을 연동하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, 동시에 두 대의 기기에다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멀티포인트 기능이라는 건데, 요즘은 워낙 블루투스 장비들이 많고 내가 사용하는 막 아이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형식도 있고 노트북도 있다 보니까 내 귀에 꽂는 건 하나여야 되고, 이런 상황에서 좀 사용하는 게 되게 괜찮은 그런 기능들 중에 하나였습니다. 아, 그리고 만약에 스포티파이 이용자라고 하게 되면 그 노이즈 캔슬링 버튼, 그거를 이제 두세 번 연속으로 이제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악 서비스를 스포티파이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헤드폰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. 그거 말고도 네, 스피크 투챗이 기능도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착용하고 있다가 뭐 상대방이랑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헤드폰이 인지를 하고 노이즈 캔슬링이 풀리고 주변은 허용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대방이랑 편안하게 바로 대화할 수 있는 네, 그런 기능이고요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작부터 있었으니까 그 기능이 실용적이라고 판단됐는지 네, 현재 버전에도 계속 이렇게 포함돼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요즘 소니가 밀고 있는 게 있죠?
소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소니가 유독 네, 그런 거를 이제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, 친환경 제품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패키징 자체에서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친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품 자체도 네, 친환경적으로 이제 만든 제품이라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전자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 1년, 2년 그렇게 쓰다가 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. 수명 자체도 그렇게 길지도 않다 보니까.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리수거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지구에 쓰레기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기업에서 친환경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한켠의 마음에 위안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소니가 이제 계속 헤드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마크5까지 이제 출시를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괜찮은 헤드폰 네, 그런 게 좀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니 차렉스 마크5 네, 한번 유심히 보셔도 네,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집 안에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조금 있고 싶을 때 그 노이즈 캔슬링의 그런 기분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러 많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데 좀 조용하게 나만의 그런 공간을 느끼고 싶다 네,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렉스 마크5 되게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소니 WH-1000X 마크5 헤드폰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